이재명! 반갑습니다. 포항 시민 여러분,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단상에서 한번 얘기해 보려 했더니 협조를 안 하는군요. 네. 자, 전체 2m로 좀 유지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이재명! 여러분, 제가 경북 안동에서 태어나서 이곳에서 먹고 자랐는데 제 외가들이 주로 우리 어머니는 영양 출신이십니다. 그런데 대구, 경주, 포항에 저희 외가 식구들이 많이 살아요. 제 외가가 이제 그 능성구시라고 경주구시신데 여기 아마 우리 저 어딘가에 우리 외숙모 계실 겁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사실은 이제 똑같은 한나라 땅인데 아무래도 이 고향에 오게 되면 좀 마음이 좀 달라집니다. 아무래도 좀 푸근해지고 혹시 이 중에 혹시 내가 아는 사람 없을까 찾게 되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지금 포항 경제가 좀 많이 어려워지고 있죠. 이게 지금 포항만 그런 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제일 큰 이유는 물론 전체 세계 경제가 나빠지는 것도 있지만 그중에 우리가 수도권 중심의 성장 전략을 취해온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원과 기회가 부족하니까 한 군데다 이렇게 몰아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7남매를 키울 때 보통 보면 모든 자식들을 다 교육시키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큰아들한테 그냥 집중해가지고 다 거기다 막 몰아주고 우리 딸들은 어디 일하러 가고 동생들은 공장으로 가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 큰아들이 성공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집안이 잘 된 건 좋은데 나중에 보니까 큰아들만 잘 살고 나머지 형제 자매들은 다 이렇게 가난하게 힘들게 어렵게 살게 됐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비슷한 상황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됐는데 문제는 삶은 정말로 나빠졌다. 그 중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이 중에 이미 노인이 되신 분도 계시고 또 지금은 젊지만 언젠가는 노인이 될 텐데 노후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인 자살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아요. 노인 빈곤율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전 세계에서 특히 OECD 국가로 치면 경제력은 12강국인데 삶의 질은 30위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성장은 하되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길로 가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길을 만들 정말 통합의 대통령 유능한 대통령 후보가 누굽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다른 얘기하기 전에 이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공약으로 이미 발표했겠지만 노인들의 노후를 위한 우리 어르신들의 노후를 위한 정책 공약들을 저희가 오늘 발표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일이 있습니다.
선거 막바지가 되면 모든 후보들의 공약이 거의 같아진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그럼 차이가 뭐냐? 약속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차이가 있겠죠. 보통 정치에서는 국민들이 좋아하면 다 한다고 합니다. 산에 다리를 놓아달라면 다리를 놔준다고 하죠. 근데 산에 강이 없는데 어떻게 무슨 다리를 놓습니까? 이러면 그러면 내 강도 만들어주지. 이렇게 말하는 게 정치라고 정치를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를 시작할 때 마음 먹은 게 있습니다. 이걸 깨자. 정치는 거짓말이다. 이 잘못된 생각을 선입견을 깨자고 제가 마음 먹었고 정치를 하면서 절대로 지키지 못할 약속하지 않았고 한 번 한 약속은 악착같이 농성을 해서라도 정부와 싸워서라도 지켜내서 제가 평균 공약 이행률이 95%가 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재명! 선거 때는 저를 좀 뽑아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자랑도 좀 해야 돼요. 그렇죠? 대한민국 헌정사에 이렇게 약속 잘 지키는 정치인 봤습니까 여러분? 이재명이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한 약속으로 누구나 하는 약속이 아니라 반드시 지킬 약속으로 아침에 발표한 내용들을 여러분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첫 번째는 저는 공정성, 합리성, 구체적 타당성을 매우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도 부당하게 억울한 일을 당하지 말아야 한다. 억울한 지역도, 억울한 사람도, 억울한 부분도 없어야 된다. 수도권이 너무 많이 예산 투자되면 지방이 억울하다. 균형 발전해야 된다.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남부지역 잘 살고 일자리도 많지만 북부지역 국가안보 상수원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면 국가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렀으니까 특별한 보상을 해주는 게 정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억울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부당하게 차별당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초연금 있지 않습니까? 기초연금. 기초연금을 보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부부가 같이 살면 지원금을 깎아요. 그렇죠? 같이 사는 게 죄도 아닌데 뭐 혼자 살라고 무슨 이렇게 고사 지내는 것도 아니고 같이 살면 깎는다. 이거 옳지 않죠? 그래서 저희가 부부가 같이 산다는 이유로 깎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합산 공제하지 않는다.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이재명!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아니, 똑같은 국민인데 수입이 없이 있으면 40, 30만 원 다 지급하고 내가 어디 종이라도 죽고 열심히 일하면 또 깎아요. 일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거. 이거 옳지 않죠? 그래서 대상이 되면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수입이 있다는 이유로 깎는 거 감액하는 거 하지 않는다. 그대로 전액 지급한다. 동의하십니까? 이재명! 이재명! 그리고 30만원 부부 2명 60만원 좀 적다. 이걸로 입에 풀칠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10만원씩 다 올려서 80만원은 지급하자. 이렇게 제가 약속드립니다. 이재명! 그리고 이게 또 하나 중요한데 지금 한 66% 정도밖에 이제 못 받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지급 대상을 계속 늘린다. 그리고 제가 언젠가는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많은 세월이 지나서라도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사실 세금 많이 내고 부자 돼서 세금 많이 내지는 거 진짜 이거 칭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세금으로 지급하는데 당신은 평생 세금 많이 냈으니까 제외.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걸 뭐 엄청난 걸 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 생존을 위한 최소 조건을 만들어주는 건데 부자도 또 세금 많이 낸 사람도 차별받지 않은 사회 우리 언젠가는 만들어갑시다 여러분. 그리고
어르신들 그냥 돈 지급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나한테 일할 기회를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성남에 있을 때는 정부의 노인 일자리 말고 한 달에 10만 원을 버는 소일거리 일자리, 그래서 뭐 개도 활동도 하고 동네 길 앞에 휴지도 한 시간 반 줍고 이렇게 하면은 한 달에 10만 원 한도로 이렇게 지급하는 소일거리 일자리 사업을 했더니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야, 나도 이렇게 돈을 벌 수 있구나. 내가 쓸모가 있는 존재구나. 내가 당당하게 돈 벌어가지고 손자한테 용돈 만 원 주고 며느리 눈치 안 보고 야 용돈 2만 원만 어떻게 안 될까 이렇게 말하기 어려우니까 괜히 딴 거 가지고 가정 집안 분란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만 원이라도 보니까 자기 용돈 다 쓰고 며느리한테 반찬값도 조금 주고 손자들한테 과자값도 주고 하니까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일하러 달리니까 집안에 하루 종일 앉아 텔레비 보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준비 한 시간 해가지고 나가서 한 시간 일하고 들어왔다 나왔다 하니까 건강에 좋더라. 인기가 너무 많았어요. 10만 원은 너무 좋고 그건 성남시장 때 하는 거니까 이제 대통령 시기나 되면 액수는 올려서 일자리 수를 늘리자. 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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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현재 노인 일자리가 80만 개인데 이거 140만 개로 확실하게 늘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그리고 어르신들이 요양시설은 가기 싫어하세요. 근데 혼자 사시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오손도손 모여 살 수 있게 공유주택 그런 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훨씬 싸요. 요양시설에 지원하는 이런 것보다 사실은 훨씬 쌉니다. 어디 마을회관 이런 데 경로당을 조금 이제 개선을 해가지고요. 거기에 한 5명, 10명이 살면서 마음에 안 들면 도로 집에 가고 옆방하고 싸우고 이런 집에 가고 그냥 밥은 같이 해먹고 낮에 고스톱도 좀 치고 이렇게 행복하게 비용을 줄여가면서 또 의료 보건 관리도 쉽지 않습니까? 집집마다 지금 다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우리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서 살 수 있는 공주주택 공급하고 또 어르신들에게 딱 맞는, 내가 지금 평생 집 30평짜리 가지고 있는데 혼자 살다 보니까 30평 청소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면 규모를 줄여서 소규모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어르신 전용 주택, 맞춤형 주택도 만들어서 공급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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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국가도 만들고 세금도 내고 투표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야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는 나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믿어지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은 우리 기성세대들은 그런 세상을 살았죠. 경제도 성장하고 내일 모레는 월급이 오를 거라는 기대도 하고 나도 승진할 것이고 나도 출세할 수 있다 이렇게 믿어지는 사회를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남녀로 편을 갈라 싸우겠어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우는 한쪽을 편들어가 다른 쪽을 가해하고 서로 증오하게 하고 분열시키면서 표를 얻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싸우지 않아도 되는 협력적 경쟁이 가능한 일자리도 많고 기회도 많은 그런 사회, 둥지를 넓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기회와 사람들의 협력적 경쟁이 가능하게 만들어낼 유능한 후보가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저는 너무 자꾸 신나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중요한 리더의 덕목은 우리 구성원들에게 희망을 만들어 주는 것이고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당면한 과제인 민생, 그 중에서도 경제를 회복하고 살리는 것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포항의 포스코 지주사를 어디에 두냐 가지고 여러분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제가 2월달 그 이전부터 이미 얘기했지만 수도권에 있는 준공공기관 공기업들, 준공기업들 이런 거 다 지방으로 내려보내야 되는데 지방에 있는 걸 도로 짜짊어지고 서울로 가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최소한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이재명!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제 발전 전략을 바꿀 때가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과거엔 어려워서 아까 큰아들한테 집중하는 것처럼 수도권에 원래 집중 투자했지 않습니까? 자원이 부족하니까 투자할 곳을 봤는데 자원이 부족하니까 한쪽으로 몰아줬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더 이상 성장 발전이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규정 발전을 해야 됩니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해서 자원과 기회가 효율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토용 성장 정책이죠. 성장의 기회를 모두에게, 성장의 과실도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눠져야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다. 이것 이재명이 한 말이 아니라 국제경제기구들이 한 말입니다.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균형발전 전략, 이제는 대구 경북 메가시티 여러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남 광주 메가시티, 부울경 메가시티, 이런 지방 중심의 거대 시티들을 만들어내서 국제 경쟁을 하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수도권 한계, 중부 수도권 한계, 이걸로 국제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지방에 남부 수도권, 대구 경북 부울경 전남 광주 묶어서 남부 수도권이라고 하는 거대한 하나의 경제 벨트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싱가포르처럼 독립적인 경제 벨트로 자율권을 가진 독립적 수도권에 버금가는 또 하나의 수도를 만들어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재명!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몇 개가 있습니다. 지방에 재정을 많이 넘겨줘야죠. 다 수도권에 집중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지방에 인프라를 구축해야죠. 지방에 인프라를 구축해야 지방에서 뭐 기업도 하고 우리가 사람도 편안하게 꾸리고 할 거 아닙니까? 지방에 인프라 구축도, 산업의 배치도, 공공기관의 이전도, 그리고 교육기관의 지원도 강화해야 됩니다. 제가 제일 갑갑한 게 하나 있어요. 똑같은 국립대학인데 서울에 있는 대학은 무지하게 많이 지원하는데 지방은 조금밖에 지원 안 해줘요. 반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치가 원래 억강부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잘 나가는 데를 더 많이 해줘가지고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이거 옳지 않아요. 그래서 대학에 대한 지원도 지방에 더 많이 지원하고 이래야 균형이 맞게 되고 균형이 맞아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과 발전의 기회가 생긴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재명! 제가 박태준 회장이라는 분을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존경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데 요리사마다 음식점마다 맛이 달라요. 재료의 차이는 없습니다. 결국 리더의 몫입니다. 포항제철도 사실 그 걸출한 경영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또 포스코 대학을 만드는 포스텍, 이것도 결단 아닙니까? 다른 데는 돈 모아가지고 쟁이느라고 그런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포항, 이제는 대학을 만들어서 미래 인재를 양성한다. 엄청난 결단 아닙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막 정원을 확확 늘려주자. 그럼 지방은 어떡하라는 거예요? 지방에도 대학 정원 늘리면 얼마든지 대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는 데가 많다. 거기를 지원해주자. 포스텍 이런 데서 사실은 과학인재 양성이 내면 되지 않습니까? 지방이니까 이런 데는 정원 늘려줘도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많이 몰리면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 성남시 공무원들 부정부패하고 전국에 유명했지 않습니까? 시장은 저는 예외 없이 다 감옥 가고, 제가 유일하게 감옥 안 간 시장입니다. 뭐 자랑할 일은 아니고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래, 똑같은 공무원인데 경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2년 만에 전국 최고의 도지사로 평가받았는데 경기도민들한테. 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공직자를 놓고 똑같은 예산으로 제가 세금 더 거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전혀 다른 결과가 순식간에 벌어지지 않습니까? 리더의 역할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프랑스, 어디 브라질 한번 보십시오. 브라질 룰라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서민경제 지원해서 세계 8대 경제 강국이 됐는데 어느 날 이 정치 검찰들하고 부패 사법 권력이 거기 죄 뒤집어씌고 막 끌어내리고 민주주의 후퇴하더니 경제도 확 후퇴해버렸잖아요. 브라질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고통 겪고 있습니까?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순식간에 국가의 운명이 국민의 운명이 결정되죠. 그래서 공직자들을 얼마나 잘 통솔하느냐, 얼마나 정확한 비전을 가지고 정확하게 길을 내고 공직자들을 잘 지휘해서 일을 해내느냐, 이게 흥, 망을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조선인데 선조는 외부의 침략을 허용해가지고 수백만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똑같은 조선인데 정조는 조선을 부흥시켰습니다. 이게 리더의 자질과 역량입니다. 국정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모르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머리를 빌려도 빌릴 머리라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미래를 내다볼 수 없지만 예측이라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저는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나는 길은 균형발전에 있다. 균형발전의 핵심은 최고 책임자의 결단이다, 용기다, 그리고 추진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재명! 제가 최근에 다니면서 참 말을 많이 했는데 정리하면 딱 세 가지로 우리의 미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력과 국민이, 정치 세력이 국민을 위해서라면 모두 단합 단결하는 통합의 정치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침해가 걱정이 없는 나라, 강력한 국방력으로 전쟁의 위협이 사라진 나라, 국민의 힘을 모아서 평화를 지키고 그 속에서 경제가 활력을 찾는 나라, 평화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죠. 민생을 챙기는, 경제를 회복시키고 지속적 성장을 가능하게 해서 더 이상 우리가 미래를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는, 청년들이 기회 부족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도전하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드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 이재명은!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통합, 평화, 민생과 경제. 여러분, 국력이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양당이 나누어 가지고 다투고
차악 선택을 강요하고 적대적으로 공생하고 상대가 잘못하는 게 나의 기회이기 때문에 발목을 잡는 이런 정치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자, 어젯밤에 우리 민주당이 기득권, 양당,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내려놓기로 의원총회에서 공식 결의했습니다. 잘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통합의 길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인재들, 인적 역량을 진영 가리지 않고 다 써야죠. 선거가 끝나면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야 됩니다. 선거 때 한쪽 편을 들지만 당선되고 나면 국가를 대표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모두를 대표하는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정치 세력 가리지 말고 유능하고 국가의 비전과 국민의 삶을 위해서 헌신할 의지가 있고 역량이 있는 사람, 역량이 있는 세력 다 모아야죠. 국민 내각 만들고 대통합 정부 만들어서 우리가 가야 할 길 확실하게 신속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정치 보복 없는, 증오와 분열, 갈등이 없는 통합의 나라 만들 국민 통합 대통령 누굽니까 여러분? 이재명! 국가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전쟁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안보, 이것은 결코 어떤 경우에도 특정 정치세력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오용되거나 왜곡되거나 이용돼서는 안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재명! 여러분, 이재명은 안보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반도의 군사적 갈등 위기가 고조되고 있죠. 국가 지도자는 상대의 위협을 최소화하고 우리의 대응력을 최대화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의무. 그런데 상대의 위협을 자꾸 자극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 불안하십니다. 우리 16세부터 60세까지 남자들은 전부 출국 금지한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정말로 불안하실 겁니다. 여러분, 전쟁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돼서는 안 됩니다. 한 나라의 영토와 주권 반드시 보장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군사력을 동원해서 타인에게 살상을 가하고 파괴를 감행하는 러시아의 행위, 이거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스스로도 결코 그런 위험 상황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첫째, 세계 6위의 군사 강국이 됐습니다. 우리 진보 정권, 민주당 정권이 국방비를 보수 정권보다 훨씬 많이 지출한 거 아십니까? 방위 산업에 투자해서 국방 방위비리 저지르지 않고 이제는 세계에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무기 수입보다 수출이 더 많은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군사 강국이 됐습니다. 경제력 세계 10위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정말로 중요한 게 있죠. 세계 1위의 강국 미국과 군사동맹, 안보동맹, 나아가서 포괄동맹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물적 조건 외에 우리 국민들의 단합된 힘, 통합된 국론, 그리고 거기에 유능하고 용기 있고 해안 있는 리더가 있다면 무슨 걱정하겠습니까? 이재명! 안보 대통령, 안보를 안심시킬 대통령, 유능한 평화 대통령 누굽니까 여러분? 경제 정말로 중요합니다. 특히 포항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 중에 정말 여러분, 포항 시민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전 세계는 탈탄소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화석연료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고도 성장을 했지만 이제는 세계 10위의 경제 강국을 향해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황무지에서 10대 경제 강국으로 온 데는 우리 국민들의 위대함과 우리 국민들의 근면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훌륭한 정책과 훌륭한 리더들도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세상이 또 바뀌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 즉 재생에너지 사회로의 전환을 신속하게 이뤄내지 못하면 우리는 탈락합니다. 도태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기후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다른 나라보다 반발짝만 앞서 나갈 수 있다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국가가 되고 세계 5강으로 가는 거, 풍부한 일자리로 청년들이 갈등, 고통 겪지 않는 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중심에 포항제철이 있습니다. 포항제철은 아시는 것처럼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철강 1톤 생산에 탄소 1.5톤을 배출한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 기사에서 본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앞으로 유럽이나 미국에 철강을 생산해서 수출하게 되면 1.5톤에 해당되는 톤당 1.5톤에 해당되는 탄소 국경 부담금을 물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톤당 유럽에서 탄소 부담금이 5만 원대입니다. 곧 7만 원이 됩니다. 국제기구들이 15만 원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톤당 15만 원을 부과해라. 우리나라가 톤당 만 원 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14만 원씩 부담해야 될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수출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국제경제에 살겠습니까? 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확보하지 않으면 재생에너지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철강 생산 방식을 신속하게 바꾸지 않으면 심각한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면 재생에너지가 많은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겨야 될지도 모릅니다. LG화학이 BMW의 배터리 생산 계약을 협상을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조건이 재생에너지로 생산해라. 즉 그 유명한 RE100. 그 RE100을 맞추려고 하니까 국내에 생산되는 재생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삼성전자 하나가 감당 쓰기도 부족합니다. 7%. 결국은 LG는 LG화학은 못했고 삼성 SDI가 배터리 공급을 하기로 했는데 생산 공장이 국내가 아니고 해외입니다, 여러분. 이 엄혹한 상황을 우리가 넘어가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의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기업들이 창의적으로 산업 전환하고 신산업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해줘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확실하게 구축해줘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생산을 아무 데서나 전국에서 할 수 있게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아서, 즉 지능형 송배전망을 깔아서 아무 데서나 우리 집 옥상에서도 생산해서 남는 거 팔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논뚝밭뚝에 바닷가에 바람, 햇빛 에너지 생산하기 위해서 내쓰고 남는 거 팔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국가의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고, 두 번째, 미래 산업이 요구하는 훌륭한 인재들을 국가가 양성하는 교육 혁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기업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정부가 해줘야 합니다. 기초과학기술에 투자해야죠. 그래야 일본 소부장 수출규제 같은 데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첨단 과학기술에 정부가 투자해줘야 됩니다. 필요한데 기업들이 할 수 없는 핵융합발전 같은 거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본적인 정부의 투자 속에서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해 주는 게 필요하죠. 경쟁과 효율을 올리는 규제는 강화하고 경쟁과 효율을 제한하는 규제는 완화하거나 없애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모두 정부의 역할입니다. 이런 정부 역할 잘해서
기업들이 제대로 기업 활동하고 일자리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내고 경제가 성장하게 할 유능한 경제 대통령 후보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포항에 새로운 산업으로의 전환과 신산업 진출, 포항 경제의 새로운 도약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제일 중요한 게 먹고 사는 문제니까 경제, 제가 성남시 기업 유치 많이 했습니다. 경기도 제가 2년 반 만에 130조 원 가까이 해외 국내 투자 유치했습니다. 여러분께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면 세계 기업들 대대적으로 유치하고 국내 산업 신속하게 산업 재편하고 좋은 일자리 만들어내고 수도권과 지방이 동시에 함께 발전하는 균형 발전되는 나라 만들 자신 있습니다.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을 믿어도 되겠죠? 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게 뭡니까? 누군가의 정치적 만족을 위해서, 누군가의 정치적 보복을 위해서 나의 미래를 희생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들의 삶은 그들의 것이고, 정치는 내 삶을 위한 것이고,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운명과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인데, 3월 9일에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미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특정 정치 세력에 정권욕 만족시키는데 도움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믿겠습니다. 여러분은 나의 미래를 타인들의 정권욕과 누군가의 과거를 파헤치는 그리고 누군가의 정치적 보복을 가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의 그 소중한 권리와 기회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확실하게 더 나은 길로 가는 이재명을 선택할 것이라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나를 위해, 포항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이재명!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포항 시민과 함께 이재명은 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제 9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주변 한 분 한 분을 설득해서 반드시 3월 9일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에 당선시킵시다.